안녕하세요. 골동안근육의학과 서주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병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세요? 저는 전염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병 중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한 콘딜로마, 곤지름이라고도 하고 성기사막이라고도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콘딜로마를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에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는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유발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음경암이나 여성과 남성의 항문암 혹은 구강암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12세 이하 여자아이의 경우에 우리나라 국가 백신 접종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주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바렉스라고 하는 주사와 가다시리라고 하는 주사가 있는데, 어느 것을 맞으셔도 괜찮습니다만, 근래에는 가다시리라고 하는 주사가 다양한 바이러스 타입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콘딜로마 치료는 우선은 외과적인 제거 수술이 있습니다. 우선은 냉동요법이 있고, 레이저 요법이 있고, 약을 발라서 부식시키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콘딜로마의 개수라던가 크기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은 결정을 해야 할것 같고요. 보통은 개수가 많거나 큰 경우에는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소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 가지 방법은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인데요. 실제로 백신 주사는 예방 주사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콘딜로마의 경우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춰 보았더니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 재발률이라든가 완치까지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고 되어 있어서 근래에는 백신 주사를 모두 접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콘딜로마의 경우에 한번 사막이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계속 잔존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재발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재발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그래서 콘딜로마를 한번 치료하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병원에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재발 검사를 하시고 필요시마다 제거하면서 백신 주사를 접종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치료일 것 같습니다.